안녕하세요. 구미회원당입니다. 오늘은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갖게 되는 비방, 연애 비방법, 그리고 상갓집 문상을 다녀온 후에 할수 있는 비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모든 비방에는 개인차가 존재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비방이라 해도 본인한테 살수가 들거나 나쁜 것이 있는 운세일 때에는 아무리 좋은 비방을 써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으니까 꼭 일반적이지 않은 비방은 두 번, 세번 생각하고 또 저희 같은 무속인들이랑 상의한 다음에 비방을 사용하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갖게 하는 비방으로 남자는 여자의 소지품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짝이 있는 소지품이 좋은데요. 귀걸이 같은 거. 그 소지품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소지품을 소지합니다. 지갑이나 가방에 소지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여자 역시 남자의 소지품 중에 하나를 소지하는데요. 예를 들면, 선녀가 추천드리는 거는 만년필 또는 남성용 향수.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향이 어울려.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아. 요런 거를 소지하는 게 팁입니다. 그거를 지니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소지함으로써 그 기운을 느낌으로써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비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비방법으로는 안방으로 가는데요. 안방은 부부의 합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방에 생화, 큰 생화 꽃을 둡니다. 가시가 있는 꽃은 피하시고요. 생화 꽃을 크게 두시고 거기서 기운을 상생하게끔 도와주시면 인연이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갓집 문상을 다녀온 후에 비방을 알려드릴 건데요. 상갓집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진짜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혹시나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이 따라 붙으면 어쩌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선녀가 알려드리는 비방으로는 상갓집에 가기 전에 종이봉투 혹은 비닐봉투에다가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3꼬집씩 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100원짜리 동전이나 500원짜리 동전도 하나씩 넣어요. 소금과 고춧가루는 잡기나 부정한 것을 물릴 때 사용하는 것이고, 동전의 의미는 노잣돈이라고 하죠. 2승에 있던 사람이 상을 당하고 저승으로 갈 때, 2승에 있는 사람이 쥐어줄 수 있는 돈, 그 돈을 노잣돈이라고 하는데요. 노잣돈의 의미로 봉투에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을 넣습니다. 그리고 상문을 들어갈 때 주변에다가 그 종이봉투나 봉지를 멀리 던지고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문상을 다녀온 다음에 바로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휴게소나 마트나 이렇게 사람이 번화한 곳, 그런 곳에 꼭 경유를 해서 집으로 바로 가시는데요. 이유인즉슨 따라드는 기운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화시키고 간다 하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혹시나 마음에 걸려서 상문에 가기 어려우셨던 분들 한번 꼭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본인이 생각할 때 올해 내 운에 또 몸이 안 좋거나 하실 때는 상문을 급히 피하시면 좋고, 꼭 가야 할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드시는 음식은 가려서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성운을 올리는 연애 비방법이랑 상갓집에 다녀올 때할수 있는 비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꼭 참고하셔서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